남이다 오스기루 토끼 야카테 미오 무스비 와라이 고에니 미치루 뵙게 되어서 참으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심장으로 전달되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재정에 풀어지는 역사들이 우리 삶 속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제일 한국인 동포들이 이 교회를 세웠어요. 정말 눈물과 그들이 아픔 속에서도 피난처에서도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이 예배처를 만들었습니다. 일본은 소규모 단위, 굉장히 작은 교회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어떤 걸 하려고 할 때 좀 힘들고 어려운 일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에 힘을 주셔서 나는 일본에 인 전도 그리고 복음을 영원 구원하는데 좀 힘있게 쓰임 받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네. 부름받은 그런 어느 때 부름받았는지 나나네 말고 7년 전에 교회 처음 나갔을 때 부름 처음 목사님 만났을 때 성령님을 체험하고 그때부터 교회에 나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신학 목사가 되기로 결정을 했다. 그래서 소식에 우리 교회로 기부와 一応母教会に鹿児島が母教会なんで母教会に戻ってそこで使えていく 아니마 요스께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교포들이 엄청 많은데 예.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가면 모든 게 준비되는 거예요. 예. 사람도 준비되고 재정도 다 준비되는 거예요. 예. 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박유수 목사님이 이미 기름 부음이 일본의 이런 그 함옥회 하는 직책을 가지고 끊임없이 인적 교류를 하고 네, 최고의 리더십들을 한국으로 그 다음에 또 여기 일본으로 이런 브릿지를 했기 때문에
그 브릿지 사역을 하는 분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더 강력한 기름 부음과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축복하고자 하는 믿습니다. 믿는 사람은 박수로. 여기 지금 목사님이 새로 오시는 목사님이 박연수 목사님이라고 한국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오사카 이쪽에 한국 분들도 많이 살고 계신다고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와서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알고 하는 삶이 됐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박연수 목사님 이 교회를 새로 오픈하셨는데 축하드립니다. 예. 법적으로 이 도로에는 간판 저거 못 달게 돼 있어요. 근데 요 파란 약 때문에 조그만 약국 있잖아요. 이것 때문에 저게 이제 되는 거예요. 이 건물 이야기를 했어요. 이 건물을 사야겠는데 모든 금액을 용서해 달라고. 근데 그 은행에서 당신 머리가 좀 이상한 거 아니냐. 프로도셔서 어머. 지분자 자기 자신도 프로인데 은행에서도 앞으로 지금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私 何もしないのに 不思議な方法で 神様は備えられたんです 근데 나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상한 불가세한 방법으로 모든 걸 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私가 혹시 그런 것도 倒産しても 魂が 救われたことね ヨシエが 癒されたことで もうお釣りがあります 그래서는 만일에 제가 도산이 한다 하더라도 여기를 통해서 영혼들이 구원받았잖아요. 또 내 딸이 나았잖아요. 그것만 해도 나는 더 큰 가치가 있는 거죠. 아멘. 또 우리 하나님께서 부시라고 도산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불가사의한 일들을 하십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저도 정말 여러분의 신고를 통해 그래서 여러분들 그 여러분의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그 삼성을 다니면서 이제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북한 선교사를 만난 거예요.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제가 코너스톤 미니스트리 오투미도르 선교회 일본 이사가 됐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건 성경인데요. 일본 그리스도인들이 헌금을 해서 제작한 북한어로 번역한 성경입니다. 이것을 많이 대작해서 우리 그 북한 복음화에 이렇게 힘쓰고 있는 걸 보면서 대단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 성경을 이렇게 전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누군가 이 성경을 받고 구원받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이렇게 제작한 이 성경 우리가 이렇게 그 일본에 와서 아주 큰 감동을 받습니다. 원정대 팀들이 일본 선교를 위해서 꿈꾸던 것들이 있습니다. 일본 교회를 방문하고 또 한국 교회의 기도 중보 사역자들을 모시고 와서 일본 교회 영혼들을 위해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 제가 참 많이 궁금했습니다. 우리 한국 성도들이 영국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나라지만 완전히 그 영국이 기독교가 무너졌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한국 교회 성도들이 영국에 날아가서 300명씩 날아가서 30교회를 불을 붙이고 돌아오는 그 일들을 해왔는데 이게 성공적으로 됐다고 한다면 저는 일본도 가능하다 늘 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 기도원정대를 끌고 와서 일본의 작은 교회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같이 음식도 먹고 교제하고 그리고 그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드리고 또 그 목사님을 한국으로 초청해서 그 목사님과 또 그 목사님에게 한국 교회를 보여드리고 이런 일들만 해도 이 작은 시작의 불씨가 널리 이렇게 퍼지고 이게 그 파도가 일기 시작하면 영적인 쓰나미가 이 축복의 쓰나미가 일본 교회에 밀려오지 않겠는가 그 작은 불씨를 이 코프스 목사가 붙이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박윤수 목사님 일본 비전교회 박윤수 목사님이 이 일본 교회 네트워크를 확실히 하고 계시고 또 일본에서 신학을 하셨고 또 그 일본 그 목사님들 사이에서 완전히 인정을 받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박윤수 목사님 다리를 놓고 이 코프스 목사가 방송국에 다리를 놓으면서 한국 교회 성도들을 이렇게 그 모집해서 기도 원정대를 이끌면 이 일이 참 가능하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저는 이곳에 오면서 그것을 그림을 한번 그리고 가고 싶다 했는데 오늘 이렇게 일본인 교회 와서 같이 기도하다 보니까 이게 가능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祈りなんですけどもやっぱり祈りはまあ別にスタイルって決めない方がいいと思うし、まあ、祈ることは本当にどんな方法でも私はそれがベストだ素晴らしいと思ってます、うん、경험은못해본그그런형식의기도였지만、うん、祈りは기도는하나님께드리는것이기때문에、うん、그런형식의구역없이좋다고생각합니다、うん、祈りのそういう、まあ、ためにね来てもらえたら私は大歓迎です아주 좋다고 합니다. 그 이노리 기도해 주시러 오시면 저는 환영합니다. 여러분반갑습니다예수님의권세는모든문제를해결할수있는권세가있는것입니다예수様の皆は全ての問題を解決する力があるので하나님이살아계시기때문에神様は生きておられるので믿지않는사람들에게信じられない人々に하나님의이름이강하다는것을神様の皆は強いということを보여주시는것입니다見せてくださることなんです저는그일본의이야오봉교회가얼마나아름다운게인지를알고있습니다우리는일본에서가장이렇게큰교회니까이정도면됐어절대로그러면안돼我たちはこのぐらい大きな教会ができたからこのぐらいでいいんじゃないかと思えばダメなんです여러분에게예수이름을주었습니다皆さんにイエス様という名前を与えてくださいました그내이름은뱀과청자를밟으며원수의모든권세를무력화시키라고말씀하셨습니다그이름은사용하라고주님이라는말입니다서로나와치카이나사이という다시여러분이예수이름을사용할때역사가나타나는것입니다皆さんがイエス様の名を使う時にそのイエス様の力は出て그러면일본열도에부르고부른예수께서의계절이오는것입니다주님의아이오라가게부요간절히기도했습니다그런데하나님의응답으로코플서박영민목사님이오셔서저는개인적으로너무하나님께감사기도드렸습니다특별히코플서목사님의메시지중에모든메시지가일본인크리스찬들에게심장속으로메시지가팍팍들어가는것을보고제가너무나기쁜마음이있었습니다이로이로혼돈이시와와세데스아리가또고자이마스할렐루야콘노치데슈니켄신시마스타레모아카시시나이
제대로 준비해서 일본으로 올 것입니다. 이전에 기타 멤버들과 군인과 워리시다이 잔도 준비시대 미용이크를 주무리겠어. 네, 일본에서 일본 교회와 목사님을 섬기는 신실한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30여 년간 비즈니스와 함께 또 비즈니스 선교사로서 또 일본 비전교회 종로가에 있는 교회를 목회하면서 일본의 많은 분들을 모시고 옵니다. 또 함께 좋은 시간을 갖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좀 특별한 것을 경험했습니다. 우리 곱불소 박영민 목사님께서 함께 오셨는데 그 파워풀하고 강력한 하나님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현장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좋은지요. 정말 일본 선교사의 무덤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리고 많은 이들이 영적으로 병들어 죽어가고 있고 그 훌륭한 선교사님이나 목사님들도 일본에 오면 힘을 잃어버리고 지쳐서 사회상으로 사회로 나아가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박영민 목사님께서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강력한 하늘의 권세를 선포하니까 그 모든 악한 영들이 떠나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고 특히 기적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중형교회가 많이 있지만 여기는 중형교회가 없는 거예요. 20명, 30명이 모이고 10명도 안 되는 그 교회 속에서 우리 박영민 목사님의 파워풀한 하늘로부터의 그 강력한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또 기적을 체험하고 또 함께 뜨거운 기도를 통하여 일어난다고 하면은 일본 교회의 붕에 불씨가 일어나지 않을까. 이 불씨가 일본 전역을 덮기를 원하고 우리 박 목사님께서, 곱불소 목사님께서 1년에 한 번만이라도 오셔서 영적인 폭풍의 진원지가 되어주신다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랑하는 영광교회 성도님 그리고 일본을 사랑하며 기도하는 많은 우리 성도님들 이 목사님을 일본에 보내주셔요. 그리고 일본의 새로운 기적을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감사를 드립니다.